네, 반갑습니다. 노다지입니다. 6월 21일 먼바다 한치 낚시 오늘 통영으로 출조했습니다. 통영 VIP 타고 출조를 했는데 한치가 살아나고 있다 합니다. 지난주에 지진 나고 난 뒤에 근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주춤했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저도 시청을 좀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보는데 한치를 잡는데 어탕기를 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치 낚시를 가보면은 어탕기가 지금 배에 보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탕기를 보는 분들이 거의 나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어탕기를 보면서 제가 낚시를 하는데 어탕기 보면은 몇 미터 지점에 한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어탕기를 보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뭐 선장님이 불러주면 불러준 대로 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이래한데 그래서 좀 어탕기를 참고해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것도 조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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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요네. 야 땅 요 뭐. 땅이야. 자 히트입니다. 땅 요 뭐. 20 자 20m 히트 크다 커 히트 24 최고인가? 히트 22 히트 지금 22m 권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똑같아 22 24 히트 자, 24 히트. 왔다. 히트 24. 대포다. 24. 자, 왔습니다.
놓쳐붙다. 아, 그만 흔드는데, 야. 뭡니까, 이거? 애기가? 이 뭐고? 땡땡이가? 뭔 땡땡, 뭡니까, 이게? 이게, 디오디오 말고, 제가 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지금 새벽 2시인데, 나오네. 이거는, 이게 뭐고? 수박이요. 네, 수박. 서태 수박이에요? 서태예요? 아니. 애기네. 왔다. 히트. 25. 자, 서태에서 서태 땡땡이. 오. 자, 수박 서태 물으세요. 야가 빠졌어, 야가 빠졌어. 히트. 자, 20. 20. 자, 수박 서태. 또 서태, 서태에서 넣으세요. 수박 서태. 25, 25. 뭐지, 그래. 어지럽다, 어지러워. 요거 또 희한한 데 올라오네. 진짜 콧물, 콧물. 사이즈 콧물, 콧물. 이야. 진짜 형제가, 형제가. 형제가. 이야, 사이즈. 딱 요 사이즈. 자, 석태, 소박. 히트. 22.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이거 오징어다, 오징어, 이거, 씨. 처박는 거 보면 오징어 같은데. 한치다. 자, 수박입니다. 제가 이걸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애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산 거도 보면은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국산 거 보면은 지금 애기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국산 애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 수입은 비싸지 않습니까? 국산 애기도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써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잘 뭡니다. 뭐 안 물면 제가 소개하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자, 히트. 야, 이 촉수 걸리 올라온 거래, 요 놈은. 촉수 걸려. 이게 지금 이게 예민하다는 소리라, 이게. 이게 상당히 예민해, 지금. 예민해, 예민해. 상당히 예민하다. 다, 발 하나 딱 끌리고 올라온. 오늘 수박이 잘 타네. 히트. 자, 히트입니다. 지금 한치가 사이즈가 진짜 찌개, 찌개죠? 찌개. 찌개 보면 딱 요 사이즈. 지금 보면, 다 지금 보면 요보다 좀 작거나 수준이 다 요 사이즈. 대포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깔치, 깔치. 깔치? 깔치 물었다고? 삼지가. 아, 깔치 삼지도 올라오네. 예? 자, 6월 21일 원방 한치 낚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25분인데 조항은 뭐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실력 차이에 따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조하시면 항상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가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잡을 때마다 소개를 해 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BS 컴퍼니 얼마 전에 그 출시된 삐에르 섯대 가지고 오늘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박으로 거의 다 잡았고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제가 아마 여수로 가고 싶은데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새알이 다 꼬만꼬만합니다. 오늘 한 40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낚시했고 재미있게 낚시하고 오늘 또 출소합니다. 오늘 조항입니다.